이병 훈련병이요. 특별 보좌관이 돼서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가세요.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장관이 독일에 에르와드 경제 장관을 만나는데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미국이 못 만나겠네. 독일도 미국에서 마샤 먼저 받고 있어서 절대 못 만나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를 가르쳐준 나 은사를 찾아갑니다. 포트 교수. 나를 박사를 만들어진 은사를 찾아가. 은사 찾아가서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갑니다. 가서. 새벽마다 찾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 많이 흘립니다. 교수님, 사죄해주세요. 장관 좀 만나게 해주세요. 독일의 에르바드 장관이요.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난간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학자예요. 경제장관이. 이 양반을 만나야 할 텐데 안 만나게 해요. 교수님, 사죄해주세요. 전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를 파견했습니다. 장관 만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가서 일주일 동안 사모님 붙잡고 치마 붙잡고 얼마나 울어요. 사제지간에 정이 무섭습니다. 제자가 와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외치고 은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보라. 연구해보자. 난 안 될 줄 알았어요. 열흘 있더니요. 경제부 차관실에서 연락이 와요. 장관은 끝내 못 만나고 경제부 차관 웨스틱 차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장관 모시고 경력 장관 신인군 대사 경제부 차관 찾아갔더니 웨스틱 차관이었어요. 차관이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절대 비밀이다. 이거 알으면 큰일 나. 비밀 지킬 수 있느냐? 예, 알았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독일 정부에서 상업차관 3천만 달러, 상업차관 주기로 내 임가 해놨다. 3천만 달러 꼬집겠다. 빨리 은행에 가서 갚겠다는 지급 보증서를 빨리 받아와라. 은행에 가서 빨리 계란지 받아와라. 이게 보증서. 예, 알았습니다. 최고회의 의장 앞에 직접 정문 치죠. 3천만 달러 돈을 구조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지급 보증 받아주세요. 갚겠다고 하는 각서 보증서를 주시오. 재무부 장관이 누구예요? 청경규. 민간인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외국은행이 없어서 홍콩에 파견하죠. 홍콩 외국은행 직접 장관이 가서 부탁을 합니다. 돈서 돈 끄는데 지급보증 해달라. 세상에. 지급보증 안 되니까. 국가 공신력이 없어요. 런던까지 가서 런던은행에 부탁을도 안 됩니다. 미국 놈들이, 미국 사람들이 끝내 뒤에서 장난해. 못하게. 지급보증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사하고 저하고요. 대사관 지하실에 내려가서 매일 맥주 퍼먹고 눈물 흘리고요. 통곡을 해요. 둘이 깨고 방법이 있어요. 또 울고 또 울고 둘이 앉아서 지정은 매일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는데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급보증이 없이 돈을 어떻게 보입니까? 압도가 맥혀 20일 동안요, 매일 통곡합니다. 이 소식이 독일에서 같이 공부한 독일 친구들한테 전달이 돼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낙탑해. 너 왜 못 가고 있어, 지금까지? 얘기 다 했죠. 지금 보증 없어, 나 못 가. 전 국민 기준으로 거든요. 빈손으로 내가 어떻게 가? 나 못 가. 내가 어디서 죽을래? 20일 있더니요, 노동부에 있는 친구 한 명이요, 낙타 슈밋 과장하는 놈이 찾아왔어. 독일의 노동부에 있는. 야, 너 왜 못 가고 있어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죠. 지급보증 없이 돈 끌어왔는데 나 못 가. 이 친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낙타래. 너희 나라 길가에 실업자들 많지? 일거리 없는 사람 많지? 하늘 많다고 그랬어. 알았어. 내일 아침 만나지. 방안이 있대. 나는 그냥 일 오고 가는 줄 알았어. 그 다음 날 아침에요, 서류 탁 가지고, 독일의 노동법 가지고 대사 앞에 떡, 어떻게 말하고 있냐, 세요. 대사님. 저가 탄광에서 일석탄 광부. 광부 5,000명 독일 다 파견할 수 있습니까? 석탄을 캐야겠는데, 지하 천매에 대, 천매에 다 캐먹고, 지열이 40도입니다. 뜨거워서 못 내려가요.
일본 근로자들, 터키 외국 근로자들 왔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대사님, 지하 1000m 따서 일할 수 있는 광부 5000명 보낼 수 있습니까? 대사가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요, 빨리. 최고의 의장한테 긴급 전문을 쳐요. 광부 5000명 빨리 모집해 주세요. 여기 길이 들까시오. 말 그때 말하고 있지 아세요? 대사님, 간호부도 한 2,000명 보낼 수 있어요. 독일의 병원 막 짓는데 시골에 간호부 없어 죽을지. 간호부 2,000명 보낼 수 있습니까? 한 문제. 빨리 알아보시오. 최고의 의장 앞에요. 긴급적으로 섭니다. 광부 5,000명, 간호사 2,000명 빨리 모집해서 보내주시오. 여기 길이 들까시오.